안녕하십니까. 해륜 권시영입니다. 오늘의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.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. 꿈. 어떤 남자가 이웃집 아내에게 정욕을 품고 있었다. 어느 날 밤 결국 성관계를 갖는데 성공하는 꿈을 꾸었다.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길조이다. 왜냐하면 꿈은 하나의 원망의 표현이며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면 꿈은 꿀 리가 없기 때문이다.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마지막에 그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다. 그래서 꿈으로 가상해서 그거를 성취한다. 흔히 이제 꿈은 반대다 그러잖아요. 그런 걸 봤을 적에는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기 절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꿨다는 건 좋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말 나온 김에 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. 꿈은 의식의 흐름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의 흐름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동그라미, X, 세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동그라미는 좋은 거죠. 영몽, 뭐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뭐 아니면 불보살님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어떤 암시나 계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꿈이죠. 영몽이죠. 근데 이런 것들, 이 꿈들은 좀 마음이 맑은 사람, 마음이 맑고 또 어떤 뭐 자기가 복받을 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좀 약간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영몽을 꾸고요. 동그라미. 그리고 X는 말 그대로 이제 나쁜 꿈이죠. 악몽. 흔히 보면 막 꿈속에서 막 정리되지 않은 막 이상한 막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뭐 마치 꼭 뭐 이렇게 막 무당들 빙의 돼가지고 막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이 그 출연하는데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꿈속에서 소리 지르고 막 다중인격체처럼 막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고 등등등등 이런 꿈들은 이제 악몽입니다.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전생의 기억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현생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잠재의식이 막 섞여가지고 막 현재의식하고 섞여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건 X죠. 그리고 또 이제 뭐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그냥 세모 그냥 보통인 꿈들이 많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개꿈이라 그러죠. 개꿈 그냥 뭐 그냥 아무 뭐 의미도 없는 꿈들 막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잡념 같은 것들 그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것들. 그래서 크게 꿈을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, X, 세모, 영몽, 악몽, 개꿈. 탈무드 이제 꿈 얘기하다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